받칠 때는 바로 움직일 때 쓰시면 되고요. 제가 면을 생면이랑 다른 면도 많이 해봤는데 한번 튀겨진 면은 쫄깃쫄깃하고요. 튀겨진 면을 같이 끓이면 그 밀가루 정내가 나는데요. 이렇게 한번 빼므로써 그런 걸 하나 더 주세요. 진짜 식감도 좋고 쫄깃쫄깃하시고요. 부자 오시면 마실 거예요. 국물은 제가 3시간 동안 야채랑 고기랑 간장이랑 된장으로 간을 한 거고요. 엄청 진국이세요.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.